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빵. 빵. 왜 저희 둘이 있게요? 바로 바로. 네든 오늘 저희 빌리의 단체. 마지막에. 마지막에. 비밀 프로젝트. 빠밤. 애들이 과연 눈치를 못챘을까? 챘을 것 같은데. 완전 완전 챘을 것 같아. 사실은 딱 이 프로젝트를 이제 결성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쵸. 네, 수아, 수현 스케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동생들이랑 다 물어보잖아요. 언니들 그때 어디 가요? 라고 하면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뭐라는 걸까? 뭐라는 걸까? 살짝 서프라이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돌리긴 했는데, 화제 전환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멤버들이 눈치를 많이 챘을지 안 챘을지. 근데 진짜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단체 반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전부터 말을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너무너무 마치고 싶었었는데, 직접 이제 이걸 사는 것도 아닌 이제 직접 저희 수아랑 제가 만들러 갑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 포인트 아니야? 뭐가? 직접 만드는 거? 그쵸. 근데 진짜 웃긴 게 원래는 제가 약간 서프라이즈로 혼자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극구 말리더라고요. 수아는 절대 혼자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손재주가 있는 수현이랑 하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전 절대 혼자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현이한테 수현아 하자 하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계획을 또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하면 조금 더 뭔가 맞아요.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뭐가 있죠? 큐빅! 맞아요. 이제 빌리의 큐빅. 색깔 파란색과 보라색이 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각인을 한다고 하면 빌리나 아니면 조금 더 뭐 가서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더 뭔가 우리만 알 수 있는 시그니처의 무언가를 새기자 생각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애들이 우리가 반지 만든다는 걸 알아도 디자인을 모르잖아. 그지. 그것도 신기하겠다.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열심히 오늘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뿅!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 굉장히 지금 놀랐어요. 왜요? 저 두 명이서 지금 7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제가 도착하자마자 뭐 여쭤봤어요. 선생님께 보통 반지 하나에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보통 한 분이 하나 만드시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라고 하시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한 명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한번 일단 지금 일단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지를 만들 때 일단 저희가 미리 도안을 생각해온 게 있고 그 중에 일단 굵기를 먼저 정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저 결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봤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지금 큐빙이 두꺼운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두꺼운 거에 큐빙 한번 올려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두꺼운, 이 손이 두꺼운 거거든요. 이거요? 네. 얇은 게 낫나? 그런 거 은근 큐빅이 좀 작아서 얇은 게 나은 것 같아. 얇은 게 딱 적당. 이거 있으면 너무 그냥 큐빅이 너무 작아. 얇은 걸로 가겠습니다. 네, 얇은 걸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저는 이거까지 살 뻔했어요. 13인가? 13? 저는 12입니다. 저도 12요. 근데 색깔 뭘로 해? 골드? 야, 골드가 11이네. 근데 그 블루랑 퍼플을 뭐 하나 무엇을 하냐가 그거지. 의자. 약간 연한 거랑 연한 거. 지금 딱 퍼플이 예쁘지 않아? 이거?
혈과 여기가 골드로 하고요. 여기가 골드? 아, 블루. 블루? 블루? 퍼펌. 네? 힘을 빼고 쭉 잡아주시고 힘을 빼고 이제 필품이다 보니까 떨어지실 수도 있어. 어머님이 저한테 있는 건가요? 괜찮아. 이게 잘리는 순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거의 나와서 좋아요. 됐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 것밖에 못 만들 것 같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나 하나 부러뜨렸어. 여러분, 반지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연장 네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플까? 되게 윤기 나졌어. 분명 쇠가 날아와야 되는데 왜 나뭇가루가 날릴까? 나는 그럼 지금 판다를 가르고 둥글기는 조금 어려운데? 빌리보 미안해요. 저 이제 하트 못 받아. 우리 멤버들 거 할 수 있겠지? 열을 안다고. 하나를 알면 한 개는 더 알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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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여러분. 약간 동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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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동글인가? 근데 그런 맛인 것 같아. 다 다른 느낌. 선생님은 열심히 갈았어요. 자, 펴라. 이렇게 선생님이 만약 제자가 필요하시다면은 아 곤란하네요. 전혀 곤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 나름 되게 잘 다듬었다 생각했는데. 일 본인 생일 일 아니면 월 월 일 다 0113 그게 묘미지 않을까? 삐뚤빼. 나는 그거 좋은 것 같아. 괜찮지. 그냥 일어나. 숫자. 아 이거니? 하트. 하트 뭐야 귀여워. 이거 공 맞지? 맞아. 가운데가 이쁘니까 여기 좀 해줘야겠다. 오 삐뚤졌어. 진짜 어떡해요? 이거는 심폐 심폐 불가능이에요. 0 1 1로 근데 이거 너무 거예요. 아직 몰라 어린 거야. 진짜 너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유니크해. 내가 찔려서 잘 카메라 꺼주세요. 내가 찔려서 그래. 오 맞지. 이제 이거 분간이 안 돼. 하트 하트. 얘 자식아. 하트 어딨지? 공일해라. 어? 공일해라. 공일해라. 이게? 어때? 좋아. 9인가 6인가? 9랑 6이랑 똑같아요. 아. 아. 따라해 놓고 너무 완벽하게 해서 기계가 한 줄 알 거야. 하트가 안정적이지가 않다, 되게. 진심이 안 담겨서 그래. 사랑해. 사랑해.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일부러 그래. 절대 일부러. 힘이 얼마나 쓰면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반지가.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아니! 한번 보자. 공굴, 공굴. 시윤이는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니까. 시윤 언니가 열심히 해볼게. 사랑한다 말할 거면 그냥 귀에다 대고 해. 그런 거 안 해 나. 세게! 하트 세게! 하트 세게 갑니다! 싫어! 사랑해! 누구 거예요? 루나 거. 오. 과연 어떻게 특별하게 만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왜지? 왜 뭔가 틀려 보이지? 션이 틀려 보이죠? 하트. 예, 제발. 아, 너무 많아. 저도 정적이에요. 좋아요. 겹쳐졌어. 뭐야? 얜 진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에라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 만들기. 안녕하세요, 나는 빌리래요. 딱 구호야. 딱 구호. 어? 주인을 찾았다! 좀 껴볼래? 어때? 부드러워? 응! 완전히 애들이 진짜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걱정이네. 다 했어요. 야!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제 반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제가 또 너무 해보고 싶었던 네. 하나였는데 아~ 제가 또 이제 멤버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이제 마무리는 선생님께서 열심히 네. 또 이제 도와주시기를 하셔서 네,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멤버들이 좋아할 것 같.. 진짜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꼭 깨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잃어버리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플리뷰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더 있다구! 더 있다구! 기대해 달라구! 선물이! 야! 뭐 다 있어! 누구예요? 안에 뭐 있어? 네? 네? 확 꺼내요? 이 열... 어? 어? 뭔지 알 것 같아. 아! 아! 생각났어. 어! 뭔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아,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어떡해. 와, 반지야. 진짜 우리가 준비했다. 아, 뭐야? 진짜요? 이럴 줄 알았어. 사진 안 찍고 왔어. 맞아. 근데 아직 안에 보면 안 되는데. 안에 보면 안 돼. 아, 각자 각인을 했어. 우리랑 나랑 직접 만든 우리 빌리의 반지고. 진짜로? 그냥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이거 손가락 사이즈 제보라 했어. 이랬던 게 우리가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다 다른 게 있는 게 진짜 심플한 게 있고 우리가 가면서 좀 머리를 많이 굴리고 약간 많이 꼬아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치? 좀 많이 세계관이 좀 많이 들어가 버렸어. 맞아. 근데 일단 그 안에 그거를 맞춰봐. 저는 1Z8이었는데 뭔가 제 생일이 1월 28일이니까 Z가 2랑 비슷해서 그런가? 정답이야. 맞아. 하트. 저는 하트 2, 2, 6이거든요? 일단 하트. 그냥 하트. Just heart. 하트. Just heart. 그리고 2. 제일 때 좀 탈족하게 되네. 저는 2월생. 늘렸어? 2. 2, 2? 어, 늘렸다. 6. 어? 어, 저 여섯 번째다. 빌리에서. 나이. 오케이.
안 들어가는데. You just your birthday. Yes, my birthday. Thank you so much. And then birthday. Yes. 근데 다들 하트를 이제 공 대신 하트로 하트를 넘고 이렇게 했고. 일단 하나미는 일단 H 이제 일단 하트는 공이고 공. 너의 생일을 생각을 했고 113이잖아. 아, 예. 네. 그래서 너가 H 겸 하람의 3이기도 하고 아 그래서 113인데 뭔가 11 하기는 그래서 H3으로 해봤어. 아, 근데 이거 직접 우리가 직접 망치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간격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H가 약간 H3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매력인 거죠. 대박. 아, 직접한 거. 맞아, 생일인데 네. 시윤이가 제일 복잡해. 세 개가 다 역시 좋아. 하트가 0이고 공. 2가 2고, 2고 2는 2. 시윤이가 내가 아까 C라고 했잖아. 아, C! 어. 그래, 2가 E가 있고 옆에가 1, 1이고 그리고 뒤에가 6이고 너가 C윤이 할 때 6도 되잖아. 그래서 2도 2이고 여기 할 때 여기는 1. 이런 느낌. 어떡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복잡하지. 복잡한 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고마워요.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맞추고 싶어 했잖아. 맞아. 완전. 그래서 진짜 이거 잊어버리자고요.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 본인한테 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다시는 안 맞을 것 같아. 것 같아.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랬어. 와.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그렇다고 너무 똑같이 만들어 봐야지. 망치 들어간 거 아니야? 망치 들어가지고 저희 이거 첫 반지에 예. 아 그리고 얘가 네 저희가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진짜 맞추고 싶었던 반지를 맞췄고 얘들아 진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우정 야무난 자